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의 나팔수 가수, 나팔박 TV, 나팔박 쇼의 나팔박입니다. 자,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나팔 박하! 네, 오늘은 2020년 9월, 오늘이 9월 5일이네요. 토요일. 오늘은 뭐 정규 방송이 없고, 오늘은 코로나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해서 오늘은 녹화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실시간 댓글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저 혼자서 음악도 하고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면서 한 시간 가까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번 녹화는 저와 인연이 있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기 스타, 핫한 스타, 노래면 노래, 이 나팔이면 나팔. 요즘 뭐 광고에 뭐 TV 뭐 완전 그냥 아주 예, 점령하고 있죠. 자, 우리 그 하동이란 최고의 스타, 천재 뮤지션 정동훈 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정동훈 군을 처음 그 보게 된 거는 2018년 전국 노래자랑 함양군 편에서 뭐 제가 그때는 못 만났고요. TV로 봤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뭐 매주 보니까 TV를 보는데 무슨 어린 학생이 초등학생이 색소폰을 들고 나와서 성예 선생님하고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뭐저 어렸을 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못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나팔은 아니고 리코드 필이 신동이었지 않습니까? 눈여겨봤습니다. 와, 야, 저런 이 요즘 젊은 이 학생들은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들거든요. 대중음악을 그냥 혼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하겠지만 그렇게 이 대중들 앞에서 연주, 노래 그리고 같이 반주도 하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동원 군이 성예 선생님하고 주거니 박거니 한 곡은 성예 선생님 노래를 했고 우리 정동원 군이 알토 색소폰 이 저는 이건 테너 색소폰입니다. 좀 큽니다. 저는 뭐 덩치가 있으니까 좀 근데 초등학생이고 뭐 여자분들 초보자들은 보통 요거보다 한반 정도 되는 알토 색소폰을 보통 불죠. 그 동원 군이 알토 색소폰을 부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소리가. 야, 이저 나이에 나올 수 없는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또 노래를 그냥 나팔만 전 부를 줄 알았는데 노래자랑이니까 뭐 노래를 해야 되겠죠. 노래를 하는데 야,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팔보다 노래가 더 낫다. 그래서 그때 그 노래가 우리 진성 선배님 요즘 뭐 최고 핫하죠. 진성 선배님의 노래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뭐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보릿고개를 불렀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1절은 보릿고개를 색소폰 연주를 하고 2절은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성 보릿고개 나갑니다.
아야 우지 마라 배꼽 칠라 가슴 심 보릿고개띠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 어찌 사셨소 적은 높이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 마른 부릿고개여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불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통곡이었소 네, 이 노래를 우리 정동훈 분이 불러서 통상인가 뭐 이렇게 탔죠. 야, 그래서 그때부터 뒤에 지금 화면에 동원군 그 우리 선앙드레 선생님이 많이 찍어주셨잖아요. 동원군 제가 그 동영상을 지금 예 여기 지금 나오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동원 군이 누군가 이제 그래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있었고요. 아 그러던 차에 이제 정동원 군을 제가 직접 대면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전국 노래자랑 함양공편에서 동원군이 성혜수님하고 주거니 박근이 한 나그네스름 이 나그네스름도 저도 인연이 있어요. 제가 6살 때 누나 리코더를 처음 딱 뺏어서 불 때 저도 이 첫 곡이 나그네스름이었거든요. 저도 뭐 시골이었지만 라디오는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뭐 그 주파수가 별로 쇼 짜라서 뭐 그냥 흐릿하게 듣던 그 곡이 그 백년설 선생님의 나그네 소름을 제가 그냥 한 번도 안 틀리고 6살짜리 꼬마가 한 번에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동네 리장을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와 이상하다 이거 뭐 희한한 놈이 하나 나왔다 해서 그때부터 저도 본격적인 그 프로 연예인 동네를 다니면서 피를 들고 아버지가 저를 데려댕겼으면 피를 불고 나면은 뭐 엽전이라든가 뭐 쌀 한 바가지 뭐 이런 걸 좀 받아왔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프로 아닙니까 프로 뭘 받으면 프로입니다. 그 나그네 소름을 오늘은 제가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요 악기는요, 이제 알토와 테너의 그리고 요거는 소프라노, 테너 우리 동원군이 부는 악기는 알토 색소폰, 요거는 이제 케니지가 주로 많이 분 곡이죠. 이 뭐 이런 곡을 케니지 선생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이거는 케니지 선생님께서 부른 네 러빙 유라는 곡에 뭐 곡을 제가 가끔 부는데 뭐 요렇다 하는 걸 보여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고 그래도 정동원 군 하면은 우리 손 앙드레 선생님 유튜브 지금 최고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로 1000만 넘은 분이 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손 앙드레 선생님 1000만 정동원 군 동영상을 1000만 넘는 걸 몇 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리 정동원 군이 색소폰을 할 때 물론 독학도 좀 했지만 그래도 우리 거기 보면은 김종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TV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동원 군이 가서 할아버지하고 가서 아침마다 인간극장에 볼 때 거기서 지도를 하신 선생님 김종희 선생님. 지금 여기서 김종희 선생님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전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예. 그 조금 더 음악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이게 제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지금 실시간 아니고 오늘 제가 방송이 없는 날이라서 지금 녹화를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이거 저 녹화를 해서 특집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일 넘버 원 정동원 군에 대해서 저하고 인연을 좀 뭐 깊은 인연은 아니지만은. 제가 정동원 군을 본 그런 소감하고 뭐 동원 군의 노래로 지금 좀 엮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뭐 정동원 군 하면은 김종희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겸손하셔야 늘상. 요즘 뭐 동원 군 그 카페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 닫았던데. 예. 지금 해요? 예, 코로나 때문에 한 보름 정도 문 닫았다가 네네네 이제 어제부터 이제 아, 문 열었습니까? 예, 네 번째 연기를 했다가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문을 열었죠, 어제부터. 많이 오죠, 지금도? 지금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제 좀 일부 홍보를 해가지고 네네 뭐 평상시보다는 조금 코로나 이제 좀 그렇죠. 전염이 있어가지고 좀 줄어들었고 예예. 뭐 그래도 꾸준하게 처음에 초창기에는 막 이렇게 아주 많은 팬들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꾸준하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지금 뭐 이건 예. 전국적으로 2단계 뭐 수도권 2.5단계니까 아마도 뭐 많은 분들이 자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만 딱 끝나면은 그렇게 그렇죠. 읽다가 또 저번처럼 마음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우주총동원 정동원 하우스에서는 이제 그렇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TV 이게 유튜브 할 때 안전하다 거기는 보니까 우리 정동원 군의 사부님이신 우리 김종희 선생님이 철저하게 정말 너무 그거 맞아요. 철저하게 확인해야 돼. 예, 하니까 가셔도 안전하니까 뭐 관광지가 됐잖아요. 지금 보니까 하동군에. 예,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른 여느 관광 명소보다 현재 정동원 하우스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네. 뭐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야, 그래서 이거 이제 정동원 군이
하동을 먹여 살린다 하는 말도 나와요 요새. 어? 예예 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조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많이 받고 싶어도 뭐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아마 이게 이제 지금 바짝 고삐를 정오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거의 한 달 안에는 안 끝나겠습니까? 예? 그때는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가면 좀 잘 좀 안내 잘 해주시고요. 네. 그 동원군 처음에 그 악기를 할 때 그 선생님 딱 볼 때 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땠습니까? 동원이는 뭐 처음에 유튜브로 가지고 지금 뭐 이제 독학으로 하다가 조금 이제 기본기가 좀 덜 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음정이 조금 다소 이제 불안한 부분은 있었지만은 음감이라든지 청음을 이제 청음을 듣고 바로 자기가 음악을 소화하는 그런 재능은 아주 정말 부러울 정도로 좀 뛰어났고 하나를 가르쳐 주면 뭐 다섯 개 열 개 정도로 이제 이해해서 이제 진도를 나갈 정도로 노력도 많이 했고 재능도 있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보다는 노력이 현재 동원이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정도 불면은 거의 타고났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저 경우도 사실은 뭐 노력보다는 타고난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력을 하니까 배가가 되더라고. 아 우리 동원군은 노력이 엄청 많았구나 어려도. 아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원군은 타고났다라고만 알지. 아, 그 어린 나이에도 엄청 노력을 했구나요. 이제 뭐 숙제를 하나 내주고 이제 교재를 내주면 밤을 새서 자기 것을 만들고 거기 이제 자기 것이 되지 않을 때는 뭐 할아버지한테 살아생기네 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잘 되면 좋아서 기뻐하고 말 그대로 뭐 어린이다운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워낙 바쁘다 보니 뭐 제가 뭐 계속 뭐 곁에서 지켜보지는 못하지만은 예전보다는 악기 연습은 조금 덜하고 이제 노래를 좀 많이 연습을 하는 것 같고 저는 항상 동원이한테도 누차 제가 뭐 부탁하고 있는 마음은 재능을 믿지 말고 노력으로 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저는 바란다고 얘기하거든요. 명언입니다. 재능만 믿고 이렇게 그 하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 수가 있고 정말 아무리 내 재능이 뛰어나도 노력보다는 못한 것이다 생각하고 노력이 최선이라고 멋져도 생각하고 동원이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야, 그 선생님 역시 뭐 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네 제가 볼 때. 아이고 아닙니다. 보통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뭐 선화예중으로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맞아 선화예중 같더라고요. 더 훌륭하고 더 유명하신 선생님 밑에서 이제 교육 지도를 받을 건데 저는 그 부분이 뭐 정말 기쁘고 이제 지가 잘 그 소화해가지고 세계적인 음악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지식과 교양 그리고 인성 청소년이면 청소년이면 청소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자라길 바라는데 일부 극성 팬들이 보면은 너무 사생활을 이렇게 좀 많이 좀 추적을 하고 간섭하고 막 이러하다 보니 애가 조금 자유가 없어서 한편으로 보면 조금 마음이 지근하기도 하고 제가 맞습니다. 그건 저도 지난번에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 아버지하고 우리 매니저님하고 했는데 참 천진난만하고 맞아요. 우리 대표가 저기 인형을 사줬지 않습니까? 인형을 우리 그 저 동혁이 거가 같이 사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야 역시 어리긴 어리다. 맞아요. 근데 그런 어린 우리 동원군을 너무 보니까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많은 게 올라와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아버지도 얼마나 좋은 분이고 그런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뭐 그런 거 개의치 않더라고. 우리 또 선생님도 제가 뭐 통화를 가끔 하지만은 그래도 옆에서 잘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 저도 마음 많이 예, 많이 놓고 했는데 뭐 지금 요즘 동원군 오늘은 어디 활동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뭐 행사 일정들이 다소 연기 취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한 2, 3일 전부터 이제 지금 집에서 조금 쉬고 있고 네. 또뭐 자기 연습실에서 따로 공부도 좀 하고 야. 연습도 하고 뭐 현재 뭐 그래 하고 있고 네. 그래 이제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네. 자기는 이제 카페에 나와서 이제 팬들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싶고 뭐 그래 예, 하지만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네. 좀 이제 그런 관계로 그 손님분들한테 일일이 다 인사를 못 하고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동원이 측이나 뭐 동원이 자신조차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고 팬들도 이해를 하시겠죠? 예뭐 진정한 팬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 끝까지 그냥 갔다가 또 못 예, 본 분들은 말 그대로 네. 관광지로 생각하시고 오신 관광객 아, 그런 동원 분들은 아이고 뭐 동원군 보러 이까지 찾아왔는데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니 뭐 아.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이제 뭐 이제 그런 분들 마음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네. 입장을 바꿔서 예. 이제 뭐 코로나라는 이제 그런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뭐 그렇죠. 좀더 이제 팬들이나 고객님들한테 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아이, 않을까? 그 저도 뭐 그거는 지금 당연하다고 봐요. 예, 지금은 우리가 아껴줘야 되잖아요. 예, 나이도 그렇게 어리고 좀 해서 아껴줘야 된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예. 제 바람입니다. 그 선생님, 그제 안부를 좀 전해 주시고. 예, 원래 제 2월 달에 뭐 사실은 제 콘서트에 우리 동원군 초대를 해서 한번 찍어 하려 했는데 못해서 또 미기쇼에서는 또 같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좀 맞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예, 저도 지금 뭐 부지런히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 저 조만간에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이제 같이 한번 콜라보 하기로 했는데 빨리 좀날좀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손앙드레 선생님이 같이 혹시 계십니까? 앙드레 선생님 제가 죄송한데 잠깐만 좀 통화 좀 할수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팔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야, 우리 그 앙드레 선생님 지금 대한민국 최고 유튜버신데 아이고, 무슨, 예, 야, 최고는 근데 아니라도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유튜버님들이 많지만은 이 어린 그 무명 그 종, 어, 그 학생들을 그렇게 200회씩 찍어서 올려주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런 따지고 보면 야, 그렇지. 그 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선생님의 그 공로가 크다. 뭐 이렇게 다들 또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지금도 또 공로가 크다는 옆에서 거. 또 이렇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제일 많이 나온 조회수가 몇 회입니까? 동원군 찍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00회 정도 됩니다. 와, 1200만. 1200만 회. 예, 1200만. 와, 1200. 계산에 안 나옵니다. 계산에 안 나오고 뿌듯 1200만. 하시겠어요. 뿌듯 하시겠어요. 말이 그렇지, 1200만이라고는 참 와, 어렵거든요. 계산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예. 자, 100만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네, 100만도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네. 100만도 많이 올라가고 제가 해보니까 아. 일반 가수들 보통 올리가 천에도 사실은 힘들어요. 저도 정수 지금 천에, 예, 5개, 천에도 4개월째 지금 힘들어요. 해봐도 500회 올라가도 잘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500회. 조회수 예. 500회. 그래요. 천에도 그리 쉬운 게 아니더라고. 야, 그러니까, 야, 그, 1200만 회가, 뭐, 제가 보기 800만 회도 보이고, 1000만 회도 보이고,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원이 거가 100만 넘은 게한 15개 정도 될 겁니다. 아, 영상이. 100만 넘은 게. 예, 동원이 영상이 지금 한 230개 아, 그래,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찍은 것만. 예. 그, 다른 사람 찍은 거 말고, 선생님 한 것만. 제거 중에서, 230개 중에서 100만이 10개 넘다. 이야, 참 대단하십니다. 그 선생님 그 그 동원이가 인기가 있어서 안 그럴 것입니까? 잘하고 또. 아니 물론 뭐 그건 맞지만은 그래도 그때 예전 그 처음 할때 그때는 뭐 동원이가 인기가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동원이도 처음에는 사실은 조회수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그걸 계속 꾸준하게 그리 찍어 주신다는 게
그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한 50개, 영상 50개 정도 딱 올라가고 나니까 윤곽이 조금 드러나대요. 이야. 예. 그 조만간에 제가 예. 좀 전에 김종인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94회까지 했거든요. 예, 예. 제가 실시간 94회 했는데 그 백회 특집에 우리 동원군은 뭐 사실은 지금 초대하기 힘들고 예. 그 순왕드레 선생님하고 예. 우리 김종인 선생님을 제가 한번 초대하려고. 예, 그래도 아마 영광으로 생각해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아이고 나팔방님도 대단하시다 아닙니까. 아유 별 말씀하십니다. 초대해 주신다면 우리 선생님하고 네. 김종인 선생님이라도 제 옆에서 같이 둘이서 이렇게 네. 대화 같이 하고 네, 일정만 정확히 알려주세요. 네 제가 월요일 날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도 뭐 계속 우리 정동원 군 많이 좀 예, 사랑해 주시고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 또 뭐 동원 군뿐만 아니고 또 노래를 잘 하고 또 좀 소질 있는 애가 있으면 네. 적극적으로 한 찍어 올려봐야지. 예예 예. 아 네.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제가 조만간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인 예, 선생님도 예. 감사드리고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아유 지금 지금 두 분 다 정동훈 우주 총동훈 하우스에 지금 두 분 다 계시더라고요. 오늘 뭐 동원군도 있고 해서 보니까 거기서 지금 예, 차를 마시고 계신데 통화 오늘 제가 갑자기 막 해도 잘 응해주셔서 두 분 감사드립니다. 나팔 박하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조만간 100회 특집은 정동원 특집으로 해서 우리 그 김종희 정동원 군 색소폰 선생님과 손앙드레 유튜버 230개 정도를 찍어주신 우리 손앙드레 선생님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정동원 군 노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백입니다. 여백.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에 문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전화기 충전을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자기 충전을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싸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14살 우리 중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 이 여백이라는 노래를 이 소화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처음에 미스터 트롯 그때 그 작곡가 미션에서 이 노래 처음 했죠. 와, 담백하게 이 정도 노래는 저 50살 넘었지만 한 70 정도 되셔서 딱 불러야지 이 우러나올 건데, 14살 짜리 우리 정동원 군이 너무나도 이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와, 이 정동원 군 완전 노래도 푹 빠졌어요. 노래에도. 그 이 노래 제가 바로 배웠잖아요. 바로 배워서 자꾸 불러보니까 정말 노래 좋은 노래다 라고 해서 저도 유튜브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동원군이 효도합시다도 있고요. 요즘 뭐 친구요? 아직 이 반주기에 없어서 제가 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노래들이 꽤 많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정동원 친구야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야. 광고가 나와서 광고 지나가고 광고가 뭐 이렇게 기나. 자, 나옵니다. 정동원 친구야. 친구야. 야, 좋죠. 와, 이 노래 정말 좋네. 효도합시다. 잠깐 들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효도합시다. 이렇게 나간 노래죠. 자, 효도합시다. 나갑니다. 효도합시다. 헤이! 효도합시다. 가끔은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합시다. 나 할
여러분 효도합시다. 사는 게 바빠도 전화 한 통 드립시다.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네, 이 노래는 효도합시다. 지금 뭐 발표하는 곡마다 다 히트입니다. 히트. 다들 좋아하세요. 야, 요즘 뭐 가수가 노래 한 곡 히트하기 하늘 별 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트로트도 한데 지금 정동원 군이 부른 노래마다 대히트. 노래가 더 좋아요. 정말 들어보면은. 그래서 지금 들은 노래는 효도합시다와 친구야 두 곡을 정동원 군 직접 녹음한 그 AR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정동원 군을 처음 본 그 말씀을 잠깐 드리다가 통화를 했는데 2018년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제가 드디어 정동원 군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도 뭐 한국의 남자로 출연을 했고요. 같이 이제 제가 할 차례에 대해서 나오니까 대기자들 쫙 있었습니다. 그 KBS 공개원에. 그때 저도 정동원 눈누기 봤기 때문에 바로 그냥 동원군을 불러서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때는 뭐 아마도 제가 좀 TV 좀 많이 나왔으니까 더 유명했죠. 그래서 그때 눈빛이 예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음악적인 그 정이 열정이 제가 딱 보니까 오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노래 제가 유심 봤는데 그날은 손빈 씨가 부른 그물, 당신이 던져놓은 그물에 그 노래가 참 특이하고 어렵습니다. 그 노래가 약간 창 민요 풍인데 그 노래를 불렀고요. 근데 그날은 애석하기도 제가 알기에는 상관 못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자극이 안 됐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특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든지 제가 볼 때는 오기가 있고 집념이 있어야지 성공하지. 그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열정이 대단하고 끼가 있어서 뭐 꼭 끼가 있어서 아까 우리 정동원의 선생님 김종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타고난 것보다는 노력이 더 많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고 많이 숙연해졌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도 이 색소폰은 이 입술이 몇천 번을 정말 30년 40년을 할 때 동안 아물었다가 또 여기가 피가 나서 한 번씩 여기 터지면은 한두 달 갑니다. 왜? 계속 이게 쇠를 닿기 때문에 낫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물쯤 되면은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보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해야지 하나의 노래가 거의 몇천 번 정도 불러야지만 한 곡을 잘 부를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다니까 정말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동원 군이 색소폰 연주를 제가 보니까 요즘 정동원 그 콘서트나 아니면은 우리 그 미스터 트롯 콘서트 할 때 잘 부는 곡이 하나 있어요. 대지의 항구 이별의 부산 정거장인데 자 그러면 제가 대지의 항구를 한번 불러볼까요? 완전 옛날 오리지널 이 폴카 리듬의 노래입니다. 백연설 좀 전에 백연설 선생님은 나그네 서름을 부른 그 옛날 아주 옛날 가수인데 이런 노래를 동원군이 소화를 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돼지의 항구라는 곡이었습니다. 돼지의 항구. 자, 오늘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1시간 가까이 돼가죠. 1시간.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조만간에 우리 정동원 군의 색스폰 선생님이신 김종인 선생님과 우리 유튜버 동원 군을 230여 회 이상 찍어주신 유튜버 손앙드레 선생님을 바로 제 옆자리에 뚜벌 나란히 모시고 특집 방송으로 동원 군의 그 얘기 그리고 음악적인 그런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나팔박 TV 첫 녹화 정동원 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얘기해봤고요. 뭐 긴 시간 아니지만 요 정도 선이면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시범적으로 녹화를 한번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괜찮았으면은 많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는 오늘 녹화는 요 정도만 하고 나팔 박하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의 나팔수 가수 나팔 박이었습니다. 나팔 박하!